강남스타일 이후 싸이님을 또다시 빌보드 차트 인시켜준 바로 그 곡. 바로! 바더바더 젠틀맨! 바더바더 젠틀맨! 바더바더 젠틀맨! 2014년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모든 음원 사이트 1위 기록! 그 중에서도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로 본 젠틀맨은 그야말로 경악의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우와, 자, 보시죠. 우와. 지붕킥, 그냥 지붕이에요, 지붕. 그 이후로도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며 폭발을 넘어 경이로움을 보여준 Motherfather Gentleman. 여름을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와. 게다가 시원한 수영장을 배경으로 화끈한 퍼포먼스가 돋보인 뮤직비디오. 오, 시원해. 오, 시원해. 너튜브 역사상 최단 기간에 조회수 1억 뷰 돌파했다는 사실. Motherfather Gentleman. 잘했어, 이것도.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조카 손녀 사돈의 이종 8층까지 다 함께 불러볼까요? 마더파더 젠틀맨! 젠틀맨의 약간의 건방진 한 스푼 추가하고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어주는 게 포인트! 여름이면 빠질 수 없다는 싸이님의 공연에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도 있죠. 홈박쇼 가고 싶다, 진짜. 그것은 바로 쏟아지는 물줄기. 얼마나 시원할까. 저기 한번 진짜 놀러 가고 싶네요. 끓어오르는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물을 맞으며 신나게 흔들어주며 젠틀맨의 포인트에 시원하게 터져나오는 물줄기는 단연 최고입니다. 아, 시원하겠다. 와, 진짜. 계속 대박. 나옵니다. 이런 거면 진짜 완전히 워터쇼. 이것이 바로 썸머 속에 찰떡인 진정한 썸머 축제. 와, 워터쇼 가고 싶어. 썸머 속에 빠지고 썸머 축제에 흠뻑 젖은 너 혼나도 난 몰라요. 싸이님의 콘서트가 부활한다는 소식에 정말 수많은 팬들의 마음은 이미 들썩들썩이지요. 자, 어서 빨리 수영복을 꺼내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올 여름도 너무 재밌겠다. Everybody, Motherfather Gentleman. 여름연금 듣기만 해도 쿨한 썸머송 7위는 싸이님의 젠틀맨이었습니다. 와. 와.